안녕하십니까. 저는 순환기내과에 근무하는 이혜영이라고 합니다. 저의 전공은 고혈압과 심부전인데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흔합니다. 그동안 제 병이 심근경색증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숨이 차서 알고 보니 심부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 병이 심근경색증일까요? 심부전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심부전이란 것은 안일불자 온전전자를 쓰는 것처럼 심장이란 몸의 펌프가 온몸에 필요한 피를 잘못 보내는 것이 심부전입니다. 심부전이 얼마나 흔한가 하면 전체 국민에서는 한1.6%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요즘 이제 대학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나이가 많아지셨거든요. 70대, 80대 분들로 좁혀 생각하면 70세 이상에서 한 5%, 80세 이상 분들에는 10분 중에 한분 정도가 심부전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차서 오시는 80대 분들의 상당수는 심부전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답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나쁜 병의 대명사가 이제 암이죠. 폐암, 위암, 방광암 이런 것보다 심부전증의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심부전증은 놀랍게 한번 심장이 나빠서 심부전으로 입원하시는 분의 6%는 퇴원을 못 하시고요. 그러니까 16분이 입원하시면 한 분은 퇴원 못 하고 잘못되실 정도 나빠지시고, 퇴원하신 분도 처음 6개월 사이에 나쁜 일이 생길 확률이 한 10%가 됩니다. 그 이후에 매 1년마다 잘못될 확률이 10%이기 때문에 요즘 의학이 발전돼서 1년 사망률이 10%인 병은 정말 드문데, 그 병이 바로 심부전입니다. 심부전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주로 저한테 묻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제 병이 심근경색증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숨이 차서 알고 보니 심부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 병명이 심근경색증일까요? 아니면 심부전일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거에 대한 답은 심부전이고, 심근경색증이 원인으로 심장 기능이 나빠진 심부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심부전은 여러 원인에 의해서 심장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3대 원인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심근경색증을 여러 번 앓아서 심장이 망가져서 생긴 것이고, 두 번째는 확장성 심근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환자분들께 심장이 태어날 때 약하게 태어났다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말대로 심장의 근육세포가 처음부터 약하게 태어났다가, 이게 나이가 들면서 몸 전체의 나이에 비해 좀더 나이가 빨리 드는 것이 확장성 심근증입니다. 세 번째는 맥박이 갑자기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라고 하는데요. 부정맥이 있게 되면 평소 맥박의 두배 가까이 심장이 뛰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100m 달리기 하면 숨찬 모양이 2박 3일, 3박 4일 계속되면서 심장이 지치는 게또 하나의 심부전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붓거나 누워서 잠잘 때 숨차서 못 주무시는 증상이 와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혹시 이분이 심부전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 중에 가장 흔하게 쓰고 많은 도움을 받는 경우는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에는 몇 퍼센트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몇 퍼센트라는 거는 들어온 피가 100이라면 한60 정도를 내보내고 40을 항상 저희가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심장 기능이 60%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거꾸로 돼서 40%밖에 내보내지 못하고 60%가 심장 속에 있으면은 이게 이제 심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심부전 환자의 반 가까이는 심장 퍼센트는 괜찮은데 심장이 원활히 움직이지 않아서 심부전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병이 있기 때문에 심부전은 초음파 검사나 피 검사 어느 하나로 진단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증상이 맞으신지, 심장 기능과 모양은 어떤지, 피검사의 수치는 어떤지 이런 걸 종합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부전 환자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심부전이 펌프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펌프 기능이 떨어졌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이 너무 많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싱겁게 먹어서 몸에 염분과 염분에 뭉친 물이 안 쌓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맥박이 불규칙할 때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는 약을 잘 먹는 겁니다. 약은 정말 요즘 효과가 좋아졌고요. 저희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가 95년, 96년도였는데, 그때는 심부전 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부전이 걸렸을 때 2년에 잘못된 확률이 35%였는데요. 현재 한 4개, 5개의 대표적인 약제가 나오면서
그때마다 사망률이 10%씩 떨어져서 치료약이 없을 때 2년에 35%가 잘못되던 병이 치료법이 나오고 나니 지금 1년에 10% 이하로 조절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약을 잘 먹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부전 환자분들께서 자주 외래에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내 혈압이 높지 않은데 왜 저에게 고혈압 약을 처방하셨어요? 약국에서 제가 먹는 약 중에 혈압약이 들어있다고 얘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저의 답은 혈압약으로 개발된 약을 신부전에 쓴다는 것입니다. 심장약의 80%는 태생이 혈압약입니다. 그러니까 혈압약으로 쓰다 보니 혈압이 높지 않은 사람한테도 도움이 돼서 이제 협심증 치료약이 되고 심근경색증 치료약이 되고 신부전 치료약이 되고 그랬던 것입니다. 의학이란 것이 경험이기 때문에 결국 그 약을 먹은 분과 안 드신 분이 어떤가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혈압이 낮더라도 약을 조금이라도 드신 분이 훨씬 생존율이 높아서 적어도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쪽이 안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환자분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내가 뭐를 해야 될까요? 심장이 안 좋으면은 운동 안 해야 되지 않나요? 이제 그런 게 궁금하신데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하면은 심장 기능이 점점 좋아지고요. 원래 운동의 기본이 유산소 운동을 해서 몸을 다푼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하시면 되고 강도는 등에 땀이 좀 젖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가족분들이 중요한데요. 가족분들이 환자분한테 어떤 거를 도와드릴 수 있냐? 첫 번째는 온 가족이 싱겁게 먹는 것입니다. 싱겁게 먹어서 몸에 불필요한 물이 안 쌓이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힘들어하시는 환자분을 조금 조금씩 같이 도와주시면서 움직이시는 게 심장을 계속 단련하는 것이 심부전 치료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1년에 10%가 잘못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90% 환자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심부전 치료이기 때문에 모두 심부전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첫 번째는 약을 잘 먹고 두 번째는 싱겁게 드시고 세 번째는 꾸준히 운동을 해서 심장을 단련하시면 모두가 건강한 심장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이혜영이었습니다.